서산시는 시청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을 비롯해 실, 과장, 읍면동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주요 업무 및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내년도 시정의 청사진 제시를 위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 149건, 보안발전 348건 등 모두 497건의 시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. 시승격 25주년을 맞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산항과 연계한 미래관광 전략 마련,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민 생활 안정, 지방 3.0의 가시적 성과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 지원은 더 늘리고 축산종합센터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, 농특산물 판로 확대,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운산면 한우계량 사업소 부지에 국제적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 이완섭 시장은 시승격 25주년이 되는 내년도는 좀 더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정립해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다져놓은 도시 경쟁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.